안녕하세요.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봄인데 미세먼지로 인해 화창한 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마음까지 우울해지려고 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만났던 아지랑이와 따뜻한 봄빛 나뭇가지에 움튼 새싹, 봄이면 사내들의 피는 진달래꽃 꺾어 머리에 꽂고 깔깔거리며 웃던 추억들이 그리운 봄날입니다.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셨던 진달래꽃잎 화전은 너무 예뻐서 못 먹겠다는 말에 짓궂은 동생들 입속으로 날름 들어가 버리곤 했지요. 어릴 적 문학소녀라는 소리를 듣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각박한 삶의 마음이 메마른 가지가 되어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시들어버린 저의 감성에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다시 소소한 일상을 담아 여러분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이 있어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며 기다리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을 글로 옮겨 보았습니다. 기다림. 한 번쯤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까?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발길마저 바라보게 되는 그 아련함 속에 사그라져 가는 시간을. 오늘도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누군가를, 무언가를, 그리고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겠지? 저 또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